진통제 먹어야 하고. 예. 굽어진 마디마다 닳고 달아 고통이 가실 날이 없다. 홍구 씨가 자랑할 게 있단다.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산에 다니면서 이 어마어마한 양 내가 필요하게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먹으라고 다 이렇게 담아놓고 가신 것 같아요. 여기 그렇게 다 이건 좀 작은 병이니까 일찍 먹을 때 먹고 이렇게 다. 평생을 홍구 씨와 같이 살았던 어머니는 지난 7월에 간경화로 돌아가셨다. 저기다 제일 먼저. 저거 할머니 별이다. 어디? 저기. 뒤 반짝반짝 걸어. 저것만. 나 여기 소원 비는 거 봤다니까? 별? 별 봤어? 네, 소원 들었는데요. 어디서 떨어졌는데? 저거 떨어졌어. 별똥별 떨어졌으면 소원 빌어야지. 아, 뭘로 못 빌었어요. 빨리 지나갔거든요. 만약에 빨리 안 지나갔으면 어떤 소원 빌어줄까? 그냥 엄마 오는 거. 할머니 그러고 안 죽는 거. 나 꿈에 자주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꿈에? 네. 꿈에 나오면 무슨 얘기하고 싶어? 나 할머니랑 놀고 할머니랑 자고 하고 싶어. 늘 할머니 품에서 잠들었던 아이들.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할머니를 그리워한다. 다음 날 아침. 형제 등교 준비가 한창이다. 양말 그것도 안 했지? 새끼야. 아직 어린 대용이는 일일이 챙겨줘야 한다. 청구는 청나라고 일하고 백제는 백제. 대용이 몸 구석구석 연고를 발라주는데. 에? 아토피 연고요? 네 살 때부터 아토피가 심해진 대용이. 이런 두드러기 같은 거. 이런 두드러기 잘 듣더라고 이런 거. 예, 들어. 말. 말 가만. 말. 빨리 가. 저기 기다려. 빨리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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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이 아주. 아, 무슨 말이라 그런가? 나도 그렇게 컸나? 형제가 나란히 등교길에 나선다. 12년 전 갈 곳 없는 홍구 씨와 어머니가 비어있는 마을회관 건물로 이사를 왔다. 세 식구가 살고 있는 1층은 구판장이었고 2층은 회의실로 사용했던 곳이다. 가게는 정류장도 겸하고 있어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보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 커피 좀 필요하나? 여기 월세 내고 사시는 그렇죠. 기물을 사용하니까 꼭 임대료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조금 마을한테 성의 표시. 예? 빵은 교환할 거예요? 그거 안 돼. 예. 날짜가 지났어요. 물건값 빼고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평균 35에서 40, 35만원, 40, 이 정도예요. 다시 옛날 마냥 마을 경로당 겸 그런 용도로, 회의실 이런 용도로 썼으면 하시더라고. 아, 마을에서요? 예. 지난 12년간 가게를 하는 조건으로 월세 10만원을 내고 지내왔는데 이제는 비워줘야 한다. 기준한 거 아니요? 나는 이제 별로 안 느끼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엄지랑 검지 따로따로 좀 잘 보고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한 손이 하는 일들을 두 손으로 대신한다. 30년 넘는 세월 속에 나름의 방법이 생겼다. 이 가사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장가 들고 그러는가 봐. 홍구 씨도 한때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었는데. 왜 어머니랑 떨어지세요? 다 나의 불찰이죠. 지금 횟수로는 한 2년 접어들었을 거예요. 그런 거 살기 어렵다 보니까. 아, 내가 근래 들어서는 술도 많이 먹고 그건 사실이요. 불화가 생기고 언성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내는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왔을 만큼 착한 며느리였다. 이게 소나무가 마냥 이게 냄새가 소나무 냄새가 나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땐 나무 저기 산소를 갖다 내가 심어드리려고. 세 살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혼자 4남매를 키우면서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다. 홍구 씨가 9살 때 골수염에 걸리자 어머니는 병을 낫게 하겠다며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했다. 서울의 병원에서 7년간 치료를 받는 동안 집이며 땅이며 모든 재산을 팔아야만 했다. 한 68년도인가 골수염을 알아가지고 제가 한 6년 있을 거예요. 6년 넘었을 거예요. 9살 때부터? 다리 자르면 안 된다고, 불구자 되면 안 된다고 재산 팔아서 서울대학병원에다가 갖다 놓고서 그렇게 치료해 주시던 양반을 불구자 안 된 자식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시니 늘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호흡곤란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전교생 19명의 작은 분교. 3학년, 5학년이 함께 수업을 받는다. 2349. 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대용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즐겁기만 하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도 대용이 혼자 나왔다. 여기 있다. 누가 많이 찾았어? 저요. 축하해. 됐다. 형 끝나는 시간 조금 있으면 되니까. 형아 끝나고 아빠 와요? 조금 기다려야 될 거야 집에서? 어떻게든지 아빠도 아이들을 위해서 좀 챙겨주시려고 노력은 하는데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용이가 좀 아빠를 기다리는 그런 날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안타까워요. 자, 김대용 가자.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 대용. 잘 가. 네. 위험한 도로를 피해 논길로 가는 하굣길은 집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 뛰지마, 뛰지마. 안 힘들어? 예. 그렇게 뛰었는데. 난 늙어서 힘들다. 몸도 튼튼. 힘도 튼튼. 난 지금 늙어서 엄청 힘들다. 갑작스런 소나기에 빨리 가야겠다. 달리는 아이들. 안 맞았다. 어? 이제 안 맞은데요. 빨리 들어오세요. 3박 5. 3박 5?